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을밀대, 금요일 을밀대, 지금은 을밀대 시간인데요.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왔는데 엉뚱한 데 앉아 계셔가지고 잠깐 당황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올림픽 대로에서 못 오고 오늘은 또 딴 데 앉았었는데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예, 을들을 위해서.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은 좀 자영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할 수가 없죠.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예, 영화 기생충에서 자영업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거기에 예. 힘드신 분들 우리 예. 공교롭게도 그 대만 카스테라 팔다가 예, 예, 예. 망한 집들이 자 우리가 스포일러 하면 절대 안 되니까 현재 이제 400만 명이 넘게 봤고 뭐 예. 천만 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도 꼭 보실 것을 권유드리면서요. 거기 어쨌든 지금 뉴스에 이미 공개된 게 반지하 집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대한 카스테라가 이제 소재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기생충을 그냥 가만히 보면서 을들을 위한 영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을들이 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 또 살면서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을 겪었는가가 나오는데 이 대한 카스테라가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 우후죽순 생겼다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엄청 큰. 우리 동네에도 예.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그러니까 제가 신문기사나 통계 다 찾아보니까 작게는 400개에서 많게는 1000여 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통계가 정확히 안 잡힌 이유가 이러예요.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모 방송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재료를 쓴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나가면서 근데 그게 옳은 지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을 안 쓴다, 화학 첨가물 안 쓴다는 광고는 허위 광고로 밝혀졌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안 알려졌는데 그때 망한 가맹점주들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더라고요. 가맹점이 예, 이겼군요. 각각 3, 4만 원씩 돌려받으라고 본사가. 그러니까 본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허위 광고에 책임이 있다 이게 있는데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이 좀 오버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서 원래 카스테라 만들 때 뭐 식용유도 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쓴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파동 때문에 갑자기 꺼진 거긴 맞지만 네. 한편으로는 프랜차이즈라는 게 이렇게 불꽃처럼 성업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데 있잖아요. 유행을 좀 타죠. 예전에 길거리 탕수육 업체 엄청 많은데 지금 이제 중국집 말고는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원래 카스테라 프랜차이즈는 네. 길게 간 업종이 아니었다는 해석도 있는데 워낙 2017년 전후에서 확 떴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가맹점 가맹본부도 한 열 몇 개가 17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따 얘기할 치킨 가맹본부가 한 400개가 넘거든요. 뭐 진짜 우리 길 가다 보면 별별 이름이 다 있잖아요. 치킨은 뭐 이제 건물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뭐 프랜차이즈 이름 같은 것도 막 화제가 되잖아요. 막 후다닥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후다닥 뒤에가 닭이. 그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게 막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말 안 하더라도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는데 400개가 있었는데 이 대왕 카트 17개 있다가 막 모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네. 그때 그 고발 프로 나가니까 싹 죽은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400개에서 1000여 개로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음흠. 원래 이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하고 자기 예. 가맹점 숫자를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절차를 다 밟기 전에 망해버린 거죠. 그 정도로 신속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이 이제 그게 소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프랜차이즈 자영업이 얼마나 쉽게 망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대왕 카스테라 그렇죠. 그 사례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가장 많은 가맹점을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치킨집이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제일 많은 것은 이제 전국에 가맹점이 한 30만 개쯤 된다고 하는데 네. 공식 통계로는 한 12만 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서 2만 5천 개가 치킨 프랜차이즈로 나와 있어요. 10%에서 예. 20% 가까이 되네요. 근데 실제 치킨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저기 이제 신종 브랜드도 있고 동네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8만 5천 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요. 그러니까 미장원이 제일 많거든요. 한 11만 개 안팎 미장원. 아, 미장원이 예. 치킨집보다 많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 부족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이런 모순 속에서 겨우
미용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동네 골목마다 좀 조그마하게 하는 미용실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숙희네 미용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11만 개 안팎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치킨집인데 8만 5천 개. 근데 최근에 네. 통계를 보면은 새로 생긴 치킨집보다 망한 치킨집이 굉장히 많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 전 8만 5천 개 중에서 전국에 매년 6,200 곳이 생기지만 네. 8천 곳이 문을 닫습니다. 치킨집이 진입이 쉽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예를 들면 2천만에서 2,500만 원 정도에서도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초기 비용이 좀 적군요. 예, 어떤 치킨집 예.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돈도 없으면 빌려줍니다. 아하. 대신에 나중에 도매 마진으로 몇 년 이상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편의점은 예를 들면 로열티 30, 35% 받아서 최저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로 본사의 폭리가 심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치킨집은 로열티보다는 도매 마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자 도매 마진 하는 입장에서요. 몇 년 이상 계약을 하기로 했 다면 네. 우리는 예를 들면 그 소매점이 손해가 나든 안 가든 계속 물건만 비싸게 네. 뭐 과도하게 시중보다 예를 들면 시중보다 비싼 고기값, 기름값 이런 거 그다음 소부품값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본사가 네. 그걸 비싸게 받으면 점포가 장사가 안 돼도 본인들은 이익이 됩니다. 음흠. 그러니까 우죽순 늘어나는 겁니다. 브랜드 간의 경쟁, 브랜드 내 경쟁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도 쉽다 보니까 6,200개 생겨 8,000개가 문을 닫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비용이요. 2011년도 6,23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이게 2017년도 1억 6,7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허. 영업비용을 왜 뛰겠습니까? 자, 임대료가 뜁니다. 예. 본사의 도매 마진이 뜁니다. 네. 그다음에 배달앱 같은 게 들어옵니다. 배달앱. 우리 배달앱 문제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예. 많게는 12.5%를 떼가버립니다. 만 원짜리 치킨 시켰는데 1,250원 떼가버립니다. 12%가 예, 넘어요? 많게는요. 아, 아주 많게는. 많은 경우는. 예. 뭐 작은 것은 6.8%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6.8%도 680원 떼가는 겁니다. 만 원에서. 예, 마진에 비하면. 거기에다가 배달 대행 붙여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네. 배달 대행. 물론 이제 그것은 소비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또 그 이상 얼마 이상으로 시키면 또 가게 점주님이 예, 예. 낸단 말이죠. 이런 거 있죠. 신용카드 감면수료 많이 인하했지만 여전히 비싸죠.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영업비용은 1억 1천만 원. 영업이익은 2011년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1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1,36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더 번다는 거니까 진짜 이건 평균치긴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점주들이 있는 게 분명히 팩트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도 있고 뭐 도매 비용이요? 뭐. 이제 본사가 예. 치킨집은 이제 아까 말한 편의점 로얄티 받아야 되지. 영업매출에서 예. 우리 점포 브랜드를 쓰는 예. 거로 30% 35% 내라. 천만 원 벌면 300에 350을 떼가버리는 건데 네. 치킨집은 로얄티보다는 물론 이제 일부 로얄티는 홍보비를 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도매 마진. 도매 마진. 6개. 예. 그다음에 염지에서 넣어주고 예. 그다음에 기름. 이 기름 꼭 써라 그러는데 시중보다 더 비싸는 거예요. 딴 거 못 쓰게 해놓고. 근데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그래도 꽤 올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최저임금 이야기하면서 예. 양비론 펴지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을 그대로 공약대로 무조건 올려라는 측도 예. 어쨌든 힘들어 죽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조금 과도한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여당 일부 인사들까지 물가 인상도 있고 네. 어쨌든 최저임금 150만 원 주휴수당 빼고 올해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데 네.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또 무책임하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도 정말 저는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 우리 공영방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회하고요. 네. 가장 유명한 중소기업 단체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 예. 정부기관이죠. 조사해보니까 무엇이 제일 힘드냐 도대체 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예. 경쟁 심화 상권 쇠퇴라고 그다음에 임대료 비용 상승이라고 정부기관과 중소기업 단체가 공식 중소 조사에 나옵니다. 인건비는 각각 4등이나 5등쯤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언제나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하지만 되지만 장사만 잘 되면 큰 부담 없고 최저임금보다 더 올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면요.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데도 많고요. 네. 다만 원래 나오던 매출이 아까 방금 치킨집에서 영업이익 2천만 원에서 1,360만 원 떨어지면 최저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맹점주의 경영 항이 악화되잖아요. 예. 이 원인이 뭐겠어요? 치킨집도 아까 말한 8만 5천 개나 되는 진입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과당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 치킨집 전체의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네. 치킨집이 8,500개가 되니까 8만 5천 개가 되니까 예. 각 점포당 가게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예. 시장은 커졌어도 본사는 배를 불려도
점주들이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이고 과당 경쟁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 이쪽에 따른 판매 부진은 뭐냐면 우리 노동자나 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다음 결국 이분들에게 임금을 올려주거나 복지 민생급여를 확대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치킨 이름 한 달에 두 마리 시켜 먹던 걸 한 마리만 시켜 먹어버리면 결국 치킨집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이제 1년에 평균 6천 곳이 새로 생기지만 망하는 곳이 8천 곳이잖아요. 치킨집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원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대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망하는 사람들 생계나 이런 부분들 대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재미난 하나 이야기 들면 치킨 전국에 제일 많은 동네는 경기도. 19,253개. 지자체는 영화 극한직업에서도 수원이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예. 수원의 그 갈비통닭 수원이 1,879개로 제일 많습니다. 아, 수원이 제일 많아요? 예, 수원. 오. 그러니까 광역에서는 경기도 서울 순. 예. 기초는 수원이 제일 많은데 자, 일단 망했다. 일단은 망하지 않게 하려면 본사들의 과당 경쟁을 일정히 막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브랜드 간 거리 또는 업종 간 거리를 최대한 두는 정책이 강력히 시행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본사가 예를 들면 점주들은 어려운데 본사만 배를 불리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점주들의 최저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최저 임금 플러스 알파는 벌리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예 법에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가맹사업법에 아예 점주들의 체제 수익을 명시하고 그걸 보장한다. 그다음에 가맹본부가 이익을 취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가맹본부는 무조건 이득 가맹점주들 전국에 30만 가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까지 한 100만 명도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맹점이 가져가고 남은 걸 이제 그 가맹점주들이 이제 주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가맹점주들이 먼저 준 다음에 가맹본부 가져가는 구조로 하면 실제 그렇게 시도하는 가맹본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몬스터 떡볶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고 있고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아까 본사가 도매마진 너무 세다니까 40% 정도를 소매점들이 알아서 통장부터 구매하게 해줌으로써 마진을 규모 경제를 실현하게 해주는 거예요. 방위담회를 자기들끼리. 그러면 예를 들면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영업비용이. 아,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대책들이 마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데가 있으면 지금 우리 직장인들은 그래도 실업급여 우리가 고용보험을 넣어가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자나 아직 미취업 청년 상태나 장기 실업자들이나 개인 프리랜서들은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올해 청년들에 한해서 먼저 6달 동안 50만 원 주는 청년 실업부조가 도입됐어요. 올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 내년부터는 7월 달에 방금 청년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내년 7월부터 최대 6달 동안 50만 원씩 실업부조.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외에 고용보험을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한테 실업부조를 해주고 이제 이분들이 취업하면 이제 또 고용보험이 흡수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설계되어 있어서 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그 폐업된 그런 어떤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 구조도 지금 마련되고 있다. 자,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출산율 꼴찌입니다. 예. 영아 기생충이 바로 그런 심각한 빈부격차를 다뤄가지고 세계적인 찾아를 받았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두 번째, 결국 이게 진입장벽은 쉽고 나가기는 까다로운 거잖아요. 나가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면 바닥 경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자 진입장벽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리장 같은 거 두고 브랜드들이 풍리무치하게 해서 어렵게 하고 나가는 건 쉽게 주는 거예요. 그럼 과당 경쟁이 완화됩니다. 세 집 치킨집 하던데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실업급여 받고 차라리. 예. 그래야 이게 전체로 사회가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벌써 무슨 현금 퍼주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는 그런 지적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자살률이 출산율 꼴찌에 지금 저희 최저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들하고 을과 을끼리 싸움이 박터지게 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계속 방치할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면 이제는 책임 해법으로 생활 속에 경제 민주화하고 나갔을 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공부 일자리 만들어서 그분 흡수도 하고. 이제 이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얘기는 워낙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과잉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건 확실합니다. 예, 임금 노동자 2천만 명에 700만 가까이가 자영업자입니다. 또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안진걸 소장과 함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좀 짚어볼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영화 기생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홍보대사예요? 아니, 어쨌든 세계 최고의 상도 받았고 예, 알겠습니다. 한국사회 던지는 물음이 많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